저는 SPC 그룹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요. 2017년에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사건 때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제가 함께 참여해서 했던 적도 있고, 지난번 국정감사 불출석하고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노조 탈퇴나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 노동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그 SPC 그룹에서 파리크라상이 그룹 지배 구조의 최상층에 있죠. 근데 그 파리크라상의 지분은 증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두 분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 중에서 증인은 3분의 2의 절대적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증인과 가족 그리고 증인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노원구 의뢰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SPC 그룹하고 오랜 인연이 있어요. 2017년에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사건 때 사회적 합의를 할 때 제가 그때 함께 참여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SPC 그룹이 아직도 이런 부당노동 행위 또 이런 중대재해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청문회까지 나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현재 SPC 그룹에서 어떻게 경영에 참여하고 계시죠? 저는 주로 거의 그 제빵의 전문가로서 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하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금 저희 그 이 그룹은 네, 알겠고요. 지난번 국정감사 불출석하고 해외 출장을 가셨는데 그 외국 기업들하고 MOU 체결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께서 해외 사업 등 주요 사업에 어떤 결정을 하시나요? 그 회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이 대표이사들이 주로 지금 책임 경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좀 거의 그러니까 잘 모르는 대표이사들이 하는 거를 뒤에서 조언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이 노조 파괴 혐의로 증인 사무실을 그리고 본사를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 노조 탈퇴나 부당노동 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아, 전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 노동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굉장히 소극적인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발부했다, 그것은 일정 부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SPC의 평상시 노동관이 드러나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부인을 하셨어요. 향후 증인의 그 부당노동 행위가 입증되면 오늘 진술이 국회에서 위증죄가 됩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SPC 그룹에서 파리크라상이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층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파리크라상의 지분은 증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 두 분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저 그림 좀 올려주시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SPC 그룹의 최상위 지배구조인 지주회사 파리크라상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서 증인은 3분의 2의 절대적 지위에 있습니다. 또한 증인과 가족 그리고 증인의 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이 자회사의 주식 중에서 비상장 주식은 80%, 상장 주식은 40%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증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해외 사업 진출 등 구체적 경영 활동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사회의 의사 결정도 증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도표로 보면은 그럴 수도. 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묻겠습니다. SPC 그룹의 소유자가 증인이시죠? 예, 하여튼 대주주로서 그리고 경영자가 그 증인이시죠? 경영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좀 대주주로서. 그러면 지주회사인 파리크라상의 황재복 대표이사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 대주주들이
파리 클라상의 100%가 증인 일가 소유인데 이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주주들이 이제 그 실질적 지배를 하고 계시는 증인께서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주들이 이제 그 선정을 해서 대표이사로 그 임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내 자회사들의 사장단과 주요 임원들 누가 결정합니까? 아 그거는 이제 이사회가 한다고요?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엔 증인과 파리 클라상이 전체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니만큼 모두 증인의 결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증인의 두 자녀분들이 각 자회사의 사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이 사람들을 임명한 건지 그거는 실질적으로 증인이 결정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